언니 저는 단발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해답을 내려줄게요. 자르세요. 아직 진짜 애기예요. 응애 애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과 답답함이 계속 드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랑 고민 상담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제가 폼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다 받아봤잖아요. 제가 고민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왔어요. 제가 답변 안 해봤었던 것들을 위주로 좀 답변을 해보려고 해요. 좀 더 궁금하거나 답변을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다음 기회에 또 제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고민을 함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만으로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고민 상담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시작을 할게요. 언니 저는 단발병에 걸렸어요. 항상 긴 머리였는데 지금 인스타로 단발머리만 찾아보고 있어요. 자를까 말까 유유 아 고민되네요 유. 제가 진짜 딱 정확하게 해답을 내려줄게요. 자르세요. 이렇게 단발병이 왔을 때는 잘라야 됩니다. 지금 안 자르고 계속 버티시잖아요. 계속 끙끙 앓고 계실 거예요. 아 자를까 말까 자르고 싶다. 아 자를까 말까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바에 자르시고요. 저도 사실 앞머리를 지금 잘랐잖아요. 앞머리 자른 것도 엄청 되게 늦게 자른 거예요. 제가 가을서부터 앞머리병이 생겼었는데 이제서야 자른 겁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도 아 앞머리 자르고 싶다. 앞머리 진짜 예쁘다. 너무 달라졌다. 분위기 전환 딱 되겠다. 이러면서 계속 부러워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자르니까 너무 시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앞머리만이 저한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전 촬영이나 화보 찍을 일이 많아서 머리가 길어야지 스타일링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단발은 요즘은 이제는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탈이 앞머리였어서 앞머리를 자른 거지. 저도 다 머리를 자를 수 있었다면 머리 잘랐을 것 같아요. 자르세요. 그리고 머리 바로 자라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금방 또 기르면 되죠. 대학생 때 꼭 했으면 하는 것. 대학생 때 꼭 했으면 하는 것은 너무 많죠. 20대 초중반 너무 아름답고 예쁜 시기잖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대학생 때 20대 초중반을 그렇게 기억에 남는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저는 일만, 알바만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었거든요. 옛날을 생각해보면 이렇다 할 기억이 남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더 아쉬움이 많이 남으니까 좀 더 많이 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환학생 갔다 온 게 진짜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해외에도 갈 수 있고 해외에서 언어도 늘 수 있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중요한 건 연애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20대 초반에만 할 수 있는 그런 몽글몽글하고 풋풋한 그때만의 사랑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꼭 연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은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화장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화장에 그리고 꾸미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화장도 안 하고 다녔었고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난 원래 화장 안 해도 예쁜데 내가 왜 화장해야 돼? 내가 왜 꾸며야 돼?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진짜 정말 오산이었죠. 그래서 제가 승무원이 되고 나서는 화장에 대한 지적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승무원 되면 메이크업 수업도 받거든요. 교육생 때는 화장도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좀 어려움을 겪다가 승무원이 되고 나니까 너무 언니들이 너무 예쁜 거죠. 예쁜 언니들 따라하고 싶고 언니들은 뭐 쓸까 이렇게 관심을 천천히 가지게 되면서 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좀 제가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언니가 뭐 어떤 거 쓰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관심 많이 가지면서 배워가면서 는 거예요. 화장은 관심 가질수록 많이 느니까 열심히 도전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을 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집 선생님 관련한 질문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와 잘 상호작용하는 방법 궁금해요. 놀아주는 법, 혼육하는 법. 아 저는 어린이들이랑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진짜 시간이 너무 잘 가고 힐링되고 너무 좋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린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되게 어렵다고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너무 쉬운데 사실 너무 쉬운데 그래서 저도 딱히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생각을 해본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눈높이를 맞춰줘야 됩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어른이라고 느껴지게 하면 안 돼요. 일단 나는 너의 친구야. 너도 나의 친구고 우린 친구야 라고 느껴지게. 그래서 이 아이는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덩치만 크지 나랑 친구구나, 덩치만 크지 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친근감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 질문을 많이 하기.
말을 많이 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창 아기들은 아는 척하고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건드려서 자랑하고 아는 척 많이 할수 있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막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우와!만 해줘도 애기들이 진짜 신나서 말을 해요. 그래서 애기들이 막 말을 많이 할수 있게 해주면은 그때 많이 친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가 되는 거죠. 눈높이 맞추기, 그리고 말 많이 하게 해주기, 그리고 칭찬해주기. 이렇게 세 가지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친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에요. 지금 일하는 곳의 원장님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이미 올해는 쉬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계속 다녀주시길 바라세요. 저도 회원님처럼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작년에도 어영부영 잡혀서 계속 다니게 됐는데, 또 이렇게 말 한마디 못하고 다니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저는 나쁘게 관두고 싶지 않은데,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거절을 못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제가 거절을 못한다고 하는 거는 관계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만 좀 어려운 거지. 이런 내 앞길, 내 계획, 이런 결정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끊어내셔야죠. 원장님께서 더 다니라고 한다고 더 아니면 원장님이 제 인생 사라지실 거 아니잖아요. 제 인생이잖아요. 내 인생이고 내 직장인데 결정을 했다면 확실하게 끊어내고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연 보내주신 당근이가 그만두지 못하시는 거는 이직할 때가 확실하게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린이집은 딱그 이직하거나 취업하는 시기가 확딱 정해져 있거든요. 새 학기. 확실히 이직할 때가 정해지지 않으셨거나 쉬려고 하시거나 이게 정해지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아, 1년 더 할까 말까 하기 싫은데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당근이 분이 결정을 하셨다면, 그만두려고 하신다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발걸음을 빨리 내디딜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인생을, 내 결정을 이렇게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빠르게 결정하신 거를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비행기 관련 질문. 비행기를 1년에 몇 번은 꼭 타야 되는데, 고소공포증이 심해서 탈 때마다 무서워요.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아무것도 못할 만큼 무서워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 편히 비행할 수 있게 팁이 있을까요? 비행기 안에서 진짜 비행기 너무 무서워하시는 승객분들 많이 봤어요. 일단 옷은 가볍게 진짜 제일 편한 옷으로 입으셔야 하고 일단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짐을 최소화해서 내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을 좀더 넓게 편하게 쓸수 있게 해야 돼요. 자리를 편하게 하고 밤을 새서 몸을 엄청 힘들게 한 다음에 그 자리에 타는 거예요. 그럼 잠을 그 비행 시간 내내 잠으로만 보내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떴을 때 도착을 해 있게 이어플러그나 안대 이런 것처럼 수면에 도움을 주는 것들을 챙겨가면 될것 같아요. 그나마 좋은 방법은 이렇게 밤을 새서 타시는 거고 또 약간 히든 카드가 있어요. 히든 카드는 대한항공 기준 기내에서 술이 제공이 돼요. 술좀센 것도 제공이 됩니다. 위스키. 위스키 제공도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한 상태에서 졸린 상태에서 탑승하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 하시면은 그냥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주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꿀팁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힘들고 무서운 거를 어떻게 잘 아냐면 승무원들도 매 비행이 비행만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엑스트라라는 게 있어요. 엑스트라 승무원 많이 아시나요? 아마 비행기에서 승무원 머리를 한 승객을 심심찮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승무원들이십니다. 승객처럼 똑같이 앉아서 탑승을 하고 가야 돼서 너무 힘든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가 무섭다고 하셨잖아요. 비행기는 사실 생각보다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비행기 사고가 차 사고보다 훨씬 적다고 하거든요. 생각보다 안전한 곳이고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승무원분들도 계시고 이걸로도 위로가 안 된다면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일하고 계시는 승무원들의 표정을 보시면 아, 여기 안전한 곳이구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승무원 관련된 고민들도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언니, 이번에 승무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안전교육과 서비스 교육을 제가 이겨낼 수 있을지 너무 걱정돼요. 승무원이 꿈이었지만 비항공과라 배운 게 없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입사 축하합니다. 꿈에 그리던 승무원이 되셨네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의 앞날에 비행 날개만 닿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승무원 됐으니까 또 승무원이 된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어려운 관문이 남았죠. 교육. 근데 비항공과라서 더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긴 해요. 그때 일본어도 중국어도 뭐 안전교육, 서비스 교육 모든 걸다 배우다 보니까 진짜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래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잠은 그냥 못 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열심히 진짜 공부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시간이 금방 두세 달이거든요. 두세 달 금방 눈 깜빡하면 지나 있고, 깜빡하면 수료하고 여기 윙 달고 계실 거거든요. 그때 훨훨 나는 여러분을 기대하겠습니다.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 또 이제 직장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퇴사하신 분들, 이런 진로 관련한 고민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번 모두 합쳐서 해보겠습니다. 직장 내네 사람이 어떤 계기로 이어지면 혜연님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싫어하면 싫어하는 것도 일 싫어 이렇게 하는 것도 제 기운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안 좋은 기운이잖아요. 누구를 좋아해서 내 기운을 쓰는 게 아니고, 쟤 진짜 어떡하지? 이러면서 너무 싫어하면서 내 기운을 쓰는 게, 저는 그 시간과 체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사람인데, 누군가를 싫어하면서 내 부정적인 감정으로 덮어 써버리는 게, 전 그게 오히려 더 싫어가지고, 누군가가 싫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신경을 다 꺼버려요. 내가 싫어하는 감정조차 느끼지 않게끔 그냥 아예 흐린 눈 하거나 아예 안 보고 투명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기운을 집중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곧첫 출근을 앞뒀는데 소심한 성격이라서 회사에서 직원분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지 걱정돼요. 혜연 언니만의 사회생활 꿀팁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 첫 출근. 신입으로 새로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짜 막내답게, 진짜 신입답게, 그냥 그 자리답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시면은 안 예뻐하시는 선배님이 없으실 거고, 바로 윗 사수이자 바로 윗 선배님한테 잘해서 좀 꿀팁 많이 얻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 직장 다닐 때 나를 갉아먹는 상사를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 출근만 생각하면 심장도 빨리 뛰고, 잘 때도 일하면서 혼나는 꿈을 꾸는데, 직장 스트레스 잘 극복해보고 싶어요. 이거 진짜 힘든 건데. 진짜 단순히 회사 가기 싫다가 아니고, 꿈도 꾸고, 진짜 너무 가기 싫어서 심장도 빨리 뛰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든 상태이실 것 같아요. 저도 진짜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힘듦도 알고, 진짜 얼마나 가기 싫은 마음도 진짜 너무 잘 이해를 하지만, 이게 제가 잘해서 제가 적응을 해야 돼요. 조직 안에서 제가 저 혼자만 동떨어지면 저만 손해거든요. 부적응하면 저만 손해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성향과 좋아하는 것과 어떻게 하면 싫어하는 거를 좀 파악을 해서 싫어하는 건 피하고 좋아하는 걸더 하면서 눈도장 더 찍고 그러면 다좀 사람이라는 게 그런 모습 많이 보이면 누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아닌 사람이 더 이상한 거고, 좀더 잘하는 모습 보여서 좀 노력하셔서 그분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게, 좀그 사회라는, 그 회사라는 조직 안에 제가 잘 녹아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뭐부터 해야 될까?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탐구해야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할때 빛나는지, 어떤 걸 잘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차차 방향을 잡아가야 해요. 어렵다면은 친구들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친구들이 가볍게라도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이 야, 너 승무원 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되게 흘리듯이 많이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중에 승무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현듯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해줬던 말이 좀 연결고리가 돼서 그렇게 연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볍게라도 물어보십시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다음. 언니, 제가 작년 12월에 회사에 관뒀어요.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는데, 새해가 되면 다시 일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꿈 같은 것도 없어요. 성격도 내성적이라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직 답이 없네요. 일단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으면 일단 뭐라도 배우세요. 뭐라도 강의를 등록하시고, 뭐라도 배우시고, 아니면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켜가지고 알바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혹은 동호회 가입해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그 사람들의 세계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제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제가 말했듯이 뭘 배우시거나 알바문을 켜서 알바를 하시거나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좀 교류를 많이 하시거나 뭐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이제 갓 1년을 넘겼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과 답답함이 계속 드네요. 연차가 쌓이고 경험이 다양해지면 자신감이 생기겠죠? 1년 차면 여러분, 직장인 1년 차면 아직 진짜 애기예요. 흥의 애기예요. 흥의 애기고 당연한 생각이에요. 좀 이런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전 기특한 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생각과 불안함을 가져서 더 배우려고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람은 딱 닥치면 다 하게 되어 있고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런 지금까지 시간들을 바탕으로 다 기질을 발휘하게 해주더라고요. 1년 차는 아직 응애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무원 취준생인데 나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가 먼저 합격했을 때 느끼는 박탈감,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 높아지는 멘탈 관리법 알고 싶어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으로 제 주변은 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저만 뒤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번아웃도 온 것 같고 떨어진 자존감을 어떻게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불행은 여러분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어렵죠. 약간 비교하지 마 라고 하면 비교 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강아지 생각하는 것처럼 비교하지 마 하면 비교 안 되는 게 기계처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긴 해요. 근데 좀 노력해서라도 나만 보고 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남이랑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만 생각하는 거죠. 예전보다 과거보다 나은 내가 되어 있다면 그걸로 칭찬해주고 그걸로 된 거예요. 그걸로 너무 칭찬해주시면 돼요. 제 주변은 다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다. 성공과 실패가 저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 성공과 실패를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는 게 인생인데 지금 잘 돼 보이는 그 사람도 어떤 걱정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저만 생각하세요. 나만 생각하세요. 내 위주로 돌아가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나만 생각하고 남들이랑 비교 절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막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 취업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과 비교만 하게 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도전 자체 또한 불안해요. 실패할까 봐요. 어떻게 하면 걱정을 좀 덜어내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되게 실패가 두려워서 많은 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두려워하지 말고 만약에 실패라 해도 실패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패라 해도 그에 따른 길이 펼쳐져요. 그에 따른 방향이 또 펼쳐집니다. 그럼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해서 거기서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중요해요. 난 어떻게든 잘 될 거고 잘 할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실패 뭐 하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지. 대학 졸업하고 코로나, 개인적인 일 등으로 취준 기간이 벌써 4-5년이 되었어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고 싶은데 4년이란 취준 기간으로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져서 고민이에요. 취준도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진짜 자존감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예요. 제일 우울했을 때고 진짜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고 나는 진짜 이 한 톨의 먼지만도 못한 사람 같고 진짜 우울하죠. 그렇지만 근데 이게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누구나 다 힘든 시기예요. 그래서 그걸 누구나 다 힘든 시기니까 그걸 좀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밖에 해줄 말이 없는데 취업의 성공은 사실 운이에요. 난 계속 최선을 다했을 건데 그게 잘 안 됐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죄가 없고 그냥 운에 따라서 내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 그냥 슬프겠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넥스트 스텝을 밟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우울감의 좀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긴 진짜 암흑의 취준 기간 속에서 그래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면접 끝나고 진짜 나에게 맛있는 걸 먹여준다든지 또 맨날 이 근처에서만 막 똑같은 걸 먹었다면 언제는 또 진짜 맛집을 가서 먹는다든지 생각해보니까 다 맛집인데 다 먹는 거긴 한데 어쨌든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걸로 좀 견뎌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취준 언젠가 끝나니까 진짜 여러분 힘내세요.
그리고 너무 귀여운 고민도 들어왔어요. 15살인데 미래가 두려워요. 유유. 아, 15살인데 뭐가 두려울까? 너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귀엽고 너무 아름답고 신나고 너무 예쁜 시기잖아요. 너무 빛나는 지금의 너무 예쁜 우리 당근 15살 당근이의 지금이니까 열심히 기억하고 놀고 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렇게 고민 상담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진짜 많은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이 왔어요. 일단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번에는 연애 상담 위주로, 사랑 상담 위주로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더 다양하게 진로 상담, 뭐 직업 상담, 기타 등등 해서 많이 풀어보았는데 어땠나요? 제가 해결은 못해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공감하고 얘기 나눠드려 보았습니다.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더 저랑 고민 나눠보실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안녕!